Oh, it's all right.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with reservations.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Go up and go to sleep. 아, 잠깐. 여러분 나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이거는 지금 내 수준에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가려고 하셨다면 이 수업 끝에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듣고 이해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 오랜만에 리스닝 수업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왜 안 들린다 그랬죠?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그들이 실제 말하는 소리가 너무 갭이 커서 안 들린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갭을 줄여야 돼요.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면 그 소리를 내 귀가 듣겠죠? 그러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갭을 줄여 나가는 게 바로 소리 튜닝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들었던 문장이 과연 어려운 문장이었을까? 그래서 내가 안 들렸을까? 제가 먼저 스크립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어렵거나 몰랐다고 생각하는 단어 있으세요? 아니면은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어려운 단어 솔직히 별로 없죠. 그렇죠? 어려운 단어 거의 없는데 안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입으로 내가 만약에 이거 소리 낸다면 어떻게 소리 낼지. It's alright.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이렇게 만약에 소리를 내셨다면 이 소리가 Oh, it's alright.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with reservation.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 튜닝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소리 튜닝을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가 기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갭이 줄어들면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듣자마자 이해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건 바로 뭐다? 소리 블럭이에요. 그걸 통해서 듣자마자 들리고 이해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Oh, it's alright. 이게 아니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Alright, 이 단어만 중요하죠. 나머지는 기능어예요. 그렇죠? 문법을 위해서 나오는 단어. 자, 이런 경우에는 먹어주는 소리예요. Oh는 뱉고, it's 먹고, alright 이런 느낌이에요. 해보세요. 여러분 호흡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Oh, it's alright 이런 느낌. 해볼게요. 시작. Oh, it's alright. 리듬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라라다. 요즘 저는 왜 영어가 안 떠올리고 자꾸 다다다만 떠오르죠?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뭐 다다다만이라 떠오르는 걸 리듬을 느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라라다 해볼게요. 시작. Oh, it's alright. 이런 느낌. 거기서 조금씩 빠르게 가는 거예요. Oh, it's alright. Oh, it's alright. Oh, it's alright.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 뭐, it's alright. 괜찮아. 자, 다음. Oh, it's alright.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with reservations. Oh, it's alright.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with reservations. Oh, it's alright.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with reservations. 자, 여기 볼게요.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s 이렇게 여러분이 소리 내면 너무 힘들어요. 영어는 효율적으로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도 효율적으로 중요한 소리만 듣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중요하게 소리를 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말하기도 힘들지만 그들도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소리, 중요하지 않은 소리를 골라주셔야 돼요. You guys가 아니라 you guys. Guys는 내 용어. Probably가 아니라 여기서 강세는 pro. 여기까지예요. pro. 그리고 bubbly는 먹어요. 하도 먹고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얘는 probably까지 안 하고 거의 probably. 앞에 버를 생략하고 말하는 원어민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probably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probably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You guys probably just. 자, 이 문장에서도 probably라고 아니고 probably라고 했어요. 그렇죠?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s. 자, 여기서 여기만 여러분이 뱉어주고 상대방에게 이 소리만 후, 뱉듯이 후, 촛불 불듯이 이 부분만 상대 귀에다가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제가 해볼게 따라해보세요.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s.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아마 잘 안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단어가 안 되냐면 made some 하면 리듬 못 따라오실 거예요. 이때 the sound는 made 혀끝으로 입천장을 대고 d 이렇게 터지지 않고요. 이런 걸 stop d라고 하는데 made some. some 하면 못 터지는 거예요. made some이 아니라 made some. 해보세요. 시작. made some. 그쵸? made some kind of를 하면 또 박자 놓쳐요. kind of. 이거는 한 단어처럼 할 수가 있어요. 연음. 장 플러스 모음이 연음. kind of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kind of. okay? kind of. 한 단어처럼. kind of mistake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이 mistake 이렇게 하면 오음절로 소리 내는 거예요. 영어는 음절 수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음절의 기준은 모음이에요. mistake에서 모음 두 개밖에 없어요. 이음절인 거 오음절로 소리 내면 원어민 입장에선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강세는 me가 아니라 take이에요. 그러면 mistake. mistake 이거랑 mistake 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stake, mistake. 자, 그 다음에 reservation 이거는 내가 상상한, 내가 기대하는 소리. 근데 그들이 내는 소리는 reservations, data, data, reservations, reserve에서 뱉어주세요. reservations. 끝에 S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의 소리를 이해하고 그렇게 소리 낼 수 있으면 당연히 들려요. 자, 그러면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s. 잠깐 버벅거리신 분 있었다면 아까 슬로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오세요.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s. Okay, 조금만 더 빠르게.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s. 점점 빨라지는 거죠.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s. 점점 빨라지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대신에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 이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천천히 해도 되니까 리듬을 타면서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s. 이렇게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막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s. 이렇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해도 되니까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하는 나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한 거예요. 자, you guys 아마도 당신들이 make mistake, 우리 make라는 단어 make 코어 블록 하면서 배웠어요. make mistake 하면은 실수하다. make some kind of mistake 하면 약간의 실수를 하다. on reservations 어디에서 on reservations 하면은 예약하는 데서 you guys가 some kind of mistake를 하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들을 때 you guys probably just 아마도 들려야 되고요. made some kind of mistake 이렇게 들리고요. on reservations 어디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럭 소리 블럭이에요. 들을 때 그냥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s 이게 8, 9단으로 듣는 게 아니라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 이렇게 블럭으로 듣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끊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reservation. 잘 들리시죠? 이제 이해 가시죠? 자, 다음 거 가볼게요. Some kind of mistake or reservations.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go up and go to sleep? Why don't you를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Why don't you가 아니라 이거 한 단어처럼 나와야 돼요. 왜? 뱉어냅니다. Why don't you? 이때 don't의 this sound를 너무 살리려고 하지 말고요. 약간 편하게 real 정도로 하셔도 괜찮아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Why don't you just give me? Why don't you 하면 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이거는 블록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귀로 듣는 순간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just give me? 주는 게 어때? Another room. 또 다른 room, 방을 now, 지금. I will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으면 all, 안 들리죠? Ago. 거기다가 리듬을 타면요. 다, 요 리듬이기 때문에 all go가 아니라 ago. Ago. 이런 게 안 들리는 거예요, all을. 내가 I will 게다가 예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들리죠. Ago up, 올라가서 and go to sleep. And를 또 예상하고 있으면 안 들리죠. And밖에 안 들려요. And go. And go. And go라는 단어가 있었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Listening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소리 훈련 해야 돼요. And go. And go to sleep. And go to slee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조금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저 따라해보세요.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I'll go up and go to sleep. 따라해 주셨어요? 몸 움직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I'll go up and go to sleep. 이 상태에서 조금씩 빨라지는 겁니다.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I'll go up and go to sleep. 점점 빨라지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대신에 리듬을 타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소리와 중요하지 않은 소리.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I'll go up and go to sleep.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들을 때는 블럭으로 듣는 거예요.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또 다른 방을 주는 게 어때? Now, 지금. I'll go up, 올라갈 거야, and go to sleep, 그리고 가서 잘 거야. 이렇게 블럭으로 여러분 듣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블럭으로 끊어드릴게요.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들리세요? Okay,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엔 전체 가도록 할 건데 우리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할게요.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Go up and go to sleep.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Go up and go to sleep.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Go up and go to sleep. 자, 그러면 우리 전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금 천천히 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볼드체 한 거에 뱉어주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Oh, it's alright.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s.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I'll go up and go to sleep. 지금 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힘들어.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세요. 자,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Oh, it's alright.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on reservations.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I'll go up and go to sleep. 한 호흡에 이 두 문장을 원어민이 처리해버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숨을 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사실 훈련을 하다 보면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영어 소리는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유창해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타고 훈련할 줄 아셔야 돼요. 뱉고 마시고 뱉고 마시고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어를 여러분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단어 마이 단어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듣자마자 머릿속에 하얘질 거예요. 그래서 블록으로 들어야 돼요. 블록으로 들으면 거의 30단어가 한 9블록 정도예요. 그러면 30번을 생각할 걸. 9번만 생각하는 거로 줄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말하고 효율적으로 듣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듣자마자 바로 이해되시는지 우리 확인해 볼게요. Oh, it's alright.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with reservations.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Go up and go to sleep. Oh, it's alright.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with reservations.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Go up and go to sleep. Oh, it's alright. You guys probably just made some kind of mistake with reservations. Why don't you just give me another room now? Go up and go to sleep. 자, 여러분 잘 들리셨어요? 이렇게 영어는 소리를 제대로 배우면 자연스럽게 귀는 뚫려요. 여기에 1:1 소리 코칭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아주 비약적으로 빠르게 좋아집니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영어 소리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리친 영어 검색해주세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영화 보면 쑥 하고 지나가는 소리였는데
하나씩 꽂히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소리를 내고 효율적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소리 튜닝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지어내는 게 아니라 영어의 음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원리이기 때문에 믿고 훈련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리스닝 훈련했는데 어떠셨어요? 자신감이 좀 생기셨어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갈수록 되게 잘 들리네? 예전에 이거 안 들렸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연 중에 효율적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을 계속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스피킹과 리스닝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